시청자만 무려 2,900만이 넘는 BTS 공식 유튜브 채널 BTS TV에서 새롭고 풋풋한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영원한 마태현진입니다. 취미로 선택한 건반 앞이 앉아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였는데요. 팬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이 떨리고 민망하다는 고백과 함께 세계적인 명곡 조시 그로반의 You, Rise Me 업곡을 느린 템포로 천천히 연주하였습니다. 팬들은 진의 연주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 어느 연주자 못지않는 부드럽고 잔잔한 감성의 소유자가 들려주는 멜로디로 행복을 느끼는데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BTS 진은 이번 피아노를 취미로 한 계기는 앨범을 만들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 팬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고민 끝에 피아노를 선택하였다 했으며 또한 진은 친구와 같이 피아노를 시작했노라며 친구가 보내준 녹음에 감동한 나머지 BTS 진은 이 기회에 피아노를 취미에 삼고자 마음먹었다 했습니다. 진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초보의 한계를 엿보였지만 되도록이면 팬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진은 연주하는 동안 이번 새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은 슈가가 담당하는 디자인 쪽에 관심을 두었다며 앞으로 나올 앨범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간접적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지금 피아노 연주는 바이엘 과정 단계라 밝혔고 서툴은 건반의 연주였지만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겠다며 마음의 다짐을 하였고 가끔 팬들과 대화하는 방식의 독백을 영상 속에서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은 그의 침착성 있는 건반 연주에 완전 매료되어 많은 응원의 코멘트를 수시로 채창해 올려주었습니다. 같은 멤버 정국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운 만큼 분명 BTS 진 역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이번 공개된 영상은 실시간 스트리밍 7시간 만에 조회수가 290만을 훌쩍 넘어섰고 좋아요 73만을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19,500개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젊은 아티스트 진이 품고 있는 노력과 열정은 언젠가 무대 위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단독 무대 연주가 속히 오길 바라며 이로 인해 더욱더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날이 오길 또한 기대해봅니다. 그럼 해외 네티즌 반응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줄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